전골절이 기사 실기 모의고사 5회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에서 볼게요. 일단 클린 코드는 복잡하지 않은, 그다음에 중복된 부분이 없는 효율적인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 편한 클린 코드 가독성이고요. 중복성 제거 요두 가지입니다. 계층성, 뭐 종속성 배제, 상속화 이런 것들은 다른데 데이터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객체 모델링 이런 거할때 나오는 용어죠. 보기 편하고 깔끔한 코드, 요게 클린 코드의 의미입니다. 정답은 가독성과 중복성 제거. 2번 넘어가서요. 자, 설계 기반 테스트 중에 주어진 명세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해서 테스트하는 기법. 여기 써 있죠, 문제. 명세 기반 테스트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제어에 해당하는 명령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CL. DCL이라는 거는 DDL도 아니고 DML도 아니고 이제 권한이라든지 제어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리보크, 커밋, 롤백, 그리고 그란트까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란트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이제 리보크가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커밋이 변경을 승인하는 거고 롤백이 승인된 걸 다시 되돌리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기가 나와 있고 보기에서 찾아서 뭔가를 답을 적어야 될 때는 대소문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똑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아래 두 테이블에 대한 교차곱의 기수를 쓰시오. 자, 기수라는 거는 행의 개수입니다.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 그래서 행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교차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컬럼 명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컬럼은 다섯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우의 개수는 두 개가 곱해져요. 그래서 여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는 여섯 개, 열의 개수는 다섯 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6이 되겠죠? 기수니까요. 다음으로, 자, 접근 통제 모델 중에 무결성을 특히 강조하는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조 방지보다는 변조 방지가 더 중요한 자산 데이터 정보를 다루기 위한 상업용 모델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무결성 강조 금융 회계에서 사용된다. 요게 포인트죠.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다음,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할 공간에 원래는 경계선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어 덮어쓸 수 없는 부분에, 그러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 부분에 뭔가 생겼다는 거죠. 해커가 임의의 코드를 덮어씀으로써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맥주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500cc 잔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보통 이제 맥주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따르냐면 여기까지 따르죠. 뭐 여기 이제 거품이 좀 생기죠. 요 정도 따른다고 보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알바를 맥주집 알바를 하게 되면 항상 맥주를 요만큼까지만 따라요. 뭐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맥주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해커가 들어와서 이제 요거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맥주가 이렇게 따라져 있는데 여기 맥주를 더 붓겠죠. 들이붓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맥주가 여기가 넘쳐 흘러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버퍼 오버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할 공간을 채움으로써 그 데이터가 넘쳐 흐름으로써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공격, 이거를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괄호 같은 게잘 되어 있어서 연산자 우선순위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연산에서는 우선순위, 그리고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타입이에요. 한번 보죠.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21 나누기 4.
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25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실제로 시언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반드시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5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4를 곱해요.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죠. 마찬가지 결과가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4로 나눴다가 다시 4를 곱하니까 원래의 값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건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타입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20이 들어갔는데 A에 거기에 다시 A를 곱한 다음에 다시 또 A를 나누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정수 곱하기 정수, 그 다음에 또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소실될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에 20 곱하기 20을 했다가 또 20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결과적으로 값은 20과 20 똑같이 나오는 거죠. 20, 20. 근데 요게 띄어쓰기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2020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20, 20, 2020이 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랑 타입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 아래 시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폼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코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폼은 하나만 나와 있으면은 실수를 없애기 위해 제가 항상 디버깅표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위쪽에 일단 초기화 되어 있는 변수 요거까지 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SW가 있고요. 1이에요. 그 다음에 N이 있습니다. 2에요. 그 다음에 인트 i, i는 시작값이 1이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은 1이 출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1이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먼저 하죠. 체크를 먼저 합니다. i가 5보다 작은지. 작아요. 자, 그리고 나서 if를 체크하죠. if, 이거를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if 위에다가 일단 쓰겠습니다. 그리고 if로 자, sw가 1과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과 같으면 프린트를 하는 거죠. 뭘 프린트를 하죠? 플러스를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선 약식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냥 플러스라고만 써도 돼요. 그렇게 해볼까요? 요거를 지우고 어차피 플러스를 출력해 주는 거니까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요렇게만 해보죠. 플러스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f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가 if까지인지가 이제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출력하고 있냐면은 이 부분을 출력하고 있어요. 이걸 뭘 출력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야겠죠. 구분을 일단 해놓고 n 뿔뿔 곱하기 sw예요. 자, 이 식을 분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n 뿔뿔 곱하기 sw는 n 곱하기 sw를 한 다음에 n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적지 않고 분할을 해서 어차피 연산 순서는 똑같으니까요. n 곱하기 sw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n 뿔뿔을 하는 거죠.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w가 마이너스 1이 누승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했죠? 넘어와서 요거 해야죠. i가 증가를 합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또 하나하나 해보면 어렵지 않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sw가 일단 1인지 확인합니다. 1이네요. 자, true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출력됩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n 에다가 sw를 곱합니다. 이걸 출력하는 거죠. 프린트라고 적어놔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n에다가 sw를 곱해요. n이 지금 2고요. sw가 1이니까 2네요. 2. 여기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n을 증가시킵니다. n이 2였는데 3으로 바뀌죠. 그리고 sw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자, 마이너스 1을 계속 누승시키면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호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SW가 지금은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래 놓고 i 값은 1을 증가시켜요. 1이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넘어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패턴을 잘 모르겠으니까요. sw 현재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여기서 증가가 됐죠? 3이 됐고요. i가 2가 됐어요. 일단 아직 5보단 작죠? true. 자, 이번에는 sw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가 펄스입니다. 그럼 얘 실행을 안 하겠죠. 다시 1로 바로 넘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n 곱하기 sw. n이 현재 3인데 sw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씁니다. 그러면 마치 빼기 3처럼 보이죠. 이 상태에서 n을 1 증가시켜요. n이 현재 3인데 증가하면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되고요. i 값은 3이 됩니다. 증가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그러면 현재 SW가 1이 됐어요. 보니까 계속 부호가 바뀔 것 같죠? 패턴이 바뀌는 건 아닙니까요? N이 증가돼서 4가 됐어요. 얘는 계속 1씩 증가하고 있고요. I도 증가를 하고. 얘는 true고요. 그러면 얘는 다시 1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랑 똑같겠죠? 플러스를 출력합니다.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과 sw를 곱해서 출력을 해요. n이 지금 4고요. sw 1이죠. 그러니까 값이 그대로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n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데 sw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고 증가를 하면 5가 될 거고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바뀌니까요. 얘는 알아서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는 당연히 5겠죠. 당연히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true가 맞네요. 그러면 얘는 SW가 마이너스 1이니까 펄스죠.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펄스일 때는 출력을 안 했죠. 그리고 얘는 n이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를 항상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서 n이 6이 됩니다. 얘는 그냥 1이 되겠죠? 순서상으로. 얘도 마찬가지 2, 3, 4, 5. 패턴은 항상 동일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5가 여기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겠죠. 일단은 얘가 5예요. 아, 여기가 아니죠. 얘는 그냥 1이고요. 여기가 6이 되고 i가 5가 됩니다. 근데 요 식이 지금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만 써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플러스 한번 출력하고 마이너스 한번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될지만 고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위에 써 있는 이것처럼 나오는 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또 시연어네요. 아래는 시연어로 작성된 학점을 입력받아서 등급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더블로 스코어 값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코어를 어딘가에 다시 담아서 여기 보니까 i네요. 그러니까 i에 담았겠죠. i라는 변수에 담아서 스위치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스위치 케이스문은 정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정수랑. 그러니까 i는 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int i여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소수점이 없어지고 3, 4, 뭐 2, 1에 해당하는 값만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int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 자바 언어로 구현된 캡슐화가 적용된 클래스다. 인스턴스 변수를 외부에서 간접 참조 및 할당할 수 있도록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슐화가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북, 해가서 북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은 프라이베이트라고 변수 지정할 때 입력을 해놨어요. 프라이베이트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네임과 order, 요거 두 가지가 밖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바꾸고 싶은 값을 전달받아서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set name과 set order예요. 자,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실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name과 order를 외계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그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name이고 여기도 name이잖아요. 그럼 일단 name은 name 이런 형태로 할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앞에 뭘 더 붙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order도 마찬가지고 이게 매개 변수고요. 이 매개 변수를 클래스 내부 값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는 this를 사용합니다. this.name이라고 하게 되면 메소드 지역에 있는 name이 아니라 클래스 기준으로 name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name은 name, this other는 other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코드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클래스 기반의 변수에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캡슐화 또는 뭐 정보 은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이네요.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하죠? 슬라이싱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슬라이싱은 이 부분이 슬라이싱인데 예를 들어 보죠. x, y.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x부터 y 전까지입니다. 항상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틀립니다. x부터 예를 들어 6이면 6부터 7이면 7 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부터 6까지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가 문자 0부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가 P예요. P. 대문자 P. 이것만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4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된 거예요. 오른쪽 끝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래서 요 T부터 시작해서 여기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면 끝까지 가라는 소리입니다. 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서 THON까지 출력을 합니다. 당연히 띄어쓰기가 한번 들어가야겠죠. 여기 한번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P 띄고 THON이 되겠습니다. 슬라이싱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12번. 쉘 스크립트에서 케이스 문을 끝내는 키워드를 쓰시오. 쉘 스크립트에서 케이스를 끝낼 때는 케이스를 뒤집어서 씁니다. if도 마찬가지. 쉘 스크립트에서는 뒤집어서 쓰는 게 많죠. 그래서 요 문구를 다 뒤집어요. ESAC. 요게 끝내는 키워드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13번. 프로세스 내에서 작업의 단위로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요거 스레드입니다. 이것도 단순 암기예요. 넘어가면, 자, 정규화 과정 중에 제2 정규형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 정규화는 뭐냐면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목만 남게 하는 거죠. 요걸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 제2 정규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분 함수 종속이 제거된다, 제거됐다, 없다.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병행제어 기법. 저번 거에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로킹에서 로크의 단위가 큰 경우에 해당하는 특징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단위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이에요. 꼭 부정적이라는 개념은 아닌데 뭔가 적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로크의 개수가 적어진다.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기법이 단순해진다. 아래쪽이에요. 기억 맞겠네요. 니에는 반대니까. 자, 그리고 디귿 보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대요. 아래쪽이죠? 오버헤드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FTP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로 다른 컴퓨터가 접속하면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토콜에 두 가지 전송 모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TP는 전송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 텍스트 모드랑,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파일을 별도로 보내는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텍스트 모드를 ASCII 모드라고 하고요. 텍스트 모드를 제외한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TCP 프로토콜은 상대방과의 통신 수립 단계 때문에 지연 시간이 생기는데, 이세 단계로 이루어진 통신 수립 단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요게 3-way 핸드쉐이킹이에요. 핸드쉐이킹은 악수를 얘기하는 건데, 왜 3-way냐? 요 3단계, 요것 때문에 3-way입니다. 악수의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악수를 하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먼저 악수를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거기에 응하죠. 네 하고. 그 다음에 둘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들죠. 요게 악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단계로 이루어진 통신 수립 단계, 요걸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기업 마케팅에 있어 효율적이고 다양한 데이터,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긴 게 효율적이다. 실질적인 정보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전에 사용하지 않거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나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데이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우리 사용 정보를 막 수집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수집만 해요.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굉장히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 같은 걸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바로 빅데이터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PCB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테이블인데,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이것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한 후에 다른 프로세스 정보를 PCB에 적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작업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던 작업을 넘겨받는, 뭐 이런 형태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맥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리하던 문서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문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교환이죠. 그래서 문맥 교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디지털 정보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날로그 콘텐츠는 디지털로 변환한 후에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암기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